자가 자기 문 앞을 청소하라. 그러면은 시가의 어느 구역도 청결해지리라. 이것은 시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.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집 앞을 깨끗이 쓸고 있습니까? 저걸 보십시오. 저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? 불길한 공장에 순량한 직공이 없다는 말과 같이 저렇게 지저분한 곳에서는 깨끗한 생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.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더러운 곳에서는 달갑지 않은 병균까지 고개를 들어 무서운 병마를 퍼뜨리게 됩니다. 우선 내 집 앞을 씁시다. 명랑한 거리, 깨끗한 거리는 내 집 앞 쓸기 운동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가난한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가난한 집 여자라도 깨끗이 머리를 빗으면 기품이 절로 우아해질 거라고 했습니다.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해서 내 집 앞을 깨끗이 합시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를 들면 우선 건강에도 좋고 마음마저 상쾌해집니다. 내가 먼저 시작하고 우리 모두 내 집 앞 쓸기 운동에 참여할 때 깨끗한 거리, 복된 사회가 건설될 것입니다.